안녕하세요. 닥터 심입니다. 자, 오늘은 노인성 황반 변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이것은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찾아봤습니다.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시야의 가운데가 흐려지는 이러한 병이에요. 이렇게 되죠. 그래서 가운데가 안 보이는 병입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 그럽니다. 그런데 치료제가 사실 마땅하지가 않아요. 치료제라고 하면 병을 뭐 개선시키는 이런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 뭐 단클론 항체들이 이렇게 개발돼 있는데 뭐 자주 맞아줘야 되고 가격도 비싸고 병을 호전시키지는 못하고 더 악화되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정도의 치료 효과만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비록 안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럼 재생시키는 치료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재생이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줄기세포잖아요. 줄기세포 연구를 열심히 외국에서 하고 계십니다. 근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임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줄기세포는 직접 안구에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성도 좀 검증이 돼야 돼요. 줄기세포 연구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좀 기다려보고 당장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또 찾아봤더니 저번에 말씀드린 PRP라는 게 있습니다. PRP, Platelet Rich Plasma. 여기에도 재생인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피를 농축해서 이제 그 가운데 층만 이렇게 따서 쓰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안구가 아니라 안구 밑에 Subtenous Space라는 게 있더라고요. 거기에 주사를 놓으면 그게 뒤로 퍼져서 이 황반 쪽으로 가서 이제 걔를 재생을 시키는 요런 원리예요. 그래서 이 주사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고요. 제가 보니까 간단해 보여요. 되게 논문에도 안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. 주사를 맞았더니 계속해서 이 시력이 좋아지더라. 이게 중요합니다. 몇 개월에 걸쳐서 점점 좋아지더라.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지더라. 자,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기존의 치료로는 좋아지진 않았거든요. 나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정도였지. 그래서 요 PRP로 이용한 Subtenous Injection, 황반, 노인성 황반 변성 치료, AMD 치료법. 아직까지 국내 안과 선생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.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요 분야를 좀 시도하고 연구해서 황반 변성 분야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이제 앞서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이더 좋은 치료법으로 잘 치료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첫 번째, 두 번째 채널 앞뒤가 다릅니다. 둘다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의사분들하고 환자분들, 일반인들 모두에게 유익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닥터 심이었습니다.